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어떤 그 제가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도 우리 딸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어떤 빛이더니 편안해졌다. 우리 남은 자 씨도 그 편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베타파가 막 두렵고,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막 베타파로 막 지배를 받다가 왜 갑자기 편안해질까? 알파파로 변해서 그래요. 알파파가 어떻게 그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했어요?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기 위해서는 무슨 에너지가 오면 돼? 영적 에너지가 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쩌냐고 했잖아요.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를 내가 봐. 정말 아름답구나. 그럴 때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탁 받아들이는 순간, 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자 씨하고 잠깐 차나 한잔 합시다 해서 여기 속초 문화회관,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지? 산책 뭐 바뀌었어 하여튼 거기 가면 좋은 책도 많고, 근데 그 위에 이제 2층에 카페가 있는데 참 음악이 좋아요. 그다음에 요즘 그 정원을 새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최고야, 지금. 정말 온갖 그 들꽃들이, 들에 피는 그런 뭐 야생화, 들꽃, 이런 것들 피어 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거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목석이라 그래요. 와, 너무 좋아요. 오늘 갈 때마다 그 정원을 막 그렇게 막 뭐 요 강당만 해요. 근데 너무 꽃들이 이뻐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는 항상 무슨 에너지가 있어? 힘이 있어? 영적 힘이 있어.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파는 전기 에너지라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 물리적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베타파로 흐르던 전기 에너지가 알파파로 쫙 변하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세로토닌 유전자가 탁 켜지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또 확 생산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부정적이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막 공포증이 밀려와서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저도 암 공포증에 시달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가 차오지만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의 뇌파를 또 탁 바꿔주는 거예요. 알파파로.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암 공포증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다 들으세요. 기도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형식은 없습니다. 그죠? 무엇으로 하면 돼? 마음으로 하면 돼. 마음으로 아무리 유치하게 해도 유치한 기도일수록 진짜 기도예요. 근사한 기도일수록 위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옛날에 자주 했냐면, 유치와 극치는 일치한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사랑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먹네요.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자, 상감, 주상전화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 네? 중전마마가 만나는 날이, 같이 자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좋은 날로 딱 잡아가지고, 그날 이후에 만나면 안 돼. 무슨 날, 이제 합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최고의 날을 잡아가지고, 주상전화도 어떻게, 또 그 합방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전마마도 그래. 그래서 탁 전하 납시옵나이까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그럼 주상전하가 중전 저고리를 벗으시지요. 이게 극치의 표현입니까? 네? 그것보다 서로 간질르고 이런 게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극치의 표현은 유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내라고 표현하고 또 친구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주상과 중전마마는 친구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섬기신다. 네, 아시겠죠? 어떻게 박수 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돼? 자,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 어린아이는 솔직하게, 유치하게 솔직하죠. 그렇죠. 그게 최고의 관계를 형성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엄숙하게, 거룩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좀 그런 거 빼고 해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여호와여.
그래서 그런 아주 우리가 솔직하고 유치하게 표현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생명,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잘 전달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어떤 놀라운 깨달음도 생기고 아 맞았어 이제 이런 깨달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빛이 어떤 에너지가 오면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면서 또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또 편안해지고 왜? 그것은 우리에게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는 베타파에는 나쁘게 반응하고 알파파에는 뭐예요? 좋게 반응한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무슨 꼭 반드시 교회를 가서 뭐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형식적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맺어라?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라는 말, 그거 사실이야? 그런 사실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진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실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안 써요. 사실이란 말을 우리는 아주 자주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과 진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떻게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면 뭐예요? 사실이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로도 확실히 달라요. 사실을 fact라고 그러고 한국식 발음으로는 fact입니다. 그렇죠? 영어 진짜 발음 fact입니다. fact. fact가 아니고 fact. 뭐가 달라요? 발음이 왜 달라요? 한국식 발음은 제 입술을 보세요. 팩트입니다. 뭐로 발음하는 거예요? 두 입술을 마주쳐서 팩트에 그래요. 그러면 팩트가 되고 진짜 그거는 사실은 팩트 할 때는 F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F 발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F도 뭐로 발음을 해? P로 발음해서. 그래서 people, 사람들을 할 때 people,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발음의 차이는 뭐게? P 발음할 때는 입술 두 개를 딱 붙였다가 푹! 이게 이제 P 발음이고. F는, 자, F 하는 거 잘 보세요. F는 입술 두 개 붙어 안 붙어? F는 입술 두 개가 안 붙고 아래 입술하고 운 입술 대신에 운 이빨을 붙여. 그래서 F 하면 F가 아니고 F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한국 사람들 참 안 돼. 왜? 우리말에는 그, F라는 건 다,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fact.
그 다음에 진실은 뭐라 그래요? 트루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 알파파로 유지하느냐? 뭐 이때까지 강의 들은 바대로는 무엇을 받으면 된다? 생기, 즉 하나님의 성령, 진선미,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용서를 할 수 있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된다. 이제 문제는 그게 생각대로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게?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의 성질과 체질은 뭐 쪽에 더 익숙해요? 조건적인 쪽에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용서하기가 힘들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남들에 대해서 나쁜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지. 아이, 그 자식 그 밥맛이야. 아이, 꼴보기 싫어. 그 자식만 나타나면 뭐예요? 올라 그래.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미워할 권리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그래요. 맞아요. 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 나한테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응? 자기들 친구들 보고 아, 그 상구 그 새끼 그 밥맛이야. 그 새끼 격질 날라 그래. 그랬다고 해서 상구가 그 말을 한 사람 보고 화를 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없어요. 왜? 나도 내 권리를 나도 다른 사람이 아, 그 자식 그 꼴불견이야 이런 말 하거든. 그거는 나의 의견 아니요. 각자는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의견을 가질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그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하여 그런 관점을 가지기로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관여를 해? 너 임마 나보고 밥맞은 놈이라 그랬지? 그럴 수 없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어떻게 다 존중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면서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그런 관점, 그런 자기 개인 고유의 의견을 갖는다는 것도 어떻게? 그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식이야.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줘야 돼. 그래, 존중하고서는, 아하,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에게 꼴불견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화내고, 이놈의 새끼 잡히게 해봐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무조건 나를 비판하면 미운 거고 화내고 싸우고 싶고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이제 포용력이라고 그러죠. 포용력이 생기면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의견은 그렇구나.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상구가 밥맛이 없는 놈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 새끼는 앞으로 만나기만 해봐라. 이러면 혈압 올라가고 유전자 다 꺼져버리고. 왜? 그건 조건적.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평가해 주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를 칭찬해 주기만 바라는 거지. 그러나 각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은 다 뭐예요? 달라요. 다른 의견을 가질 각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스트레스의 70%는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폭넓게 포용하면 돼. 자, 사실과 진실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저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녀석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때 녀석이 담배를 다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그러다 저는 술은 좋아했어도 담배는 질색이 없거든. 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상구야, 나보고 담배 끊어라 그러지 마라. 나도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 그래서 나는 조금 짧게 빨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배 없으면 살 맛이 없어. 그러니 나한테 다시 담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기분 나쁘게 할 거 뭐 있냐. 참 나는 의사 친구로서 도와준다고. 근데 이 친구한테는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잔소리. 그래. 그래서 제가 딱 그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짜증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나는데 이 친구가 이 담배꽁초를 잡더니 탁 이제 문지르고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과 진실이 다릅니다. 담배 없으면 못 살겠다 라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담배 없으면 살 맛이 없어.
그것은 사실이지. 담배 없으면, 담배가 내 몸에 해로운 줄 알지만은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없으면 살 맛이 없어. 이 세상에 담배 맛처럼 좋은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피우긴 피우는데 끄면서 뭐예요?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요? 꺼내야 되겠는데가 진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담배 못 끊겠다, 끊기 싫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담배 끊기 싫어 사실상. 근데 진실로는 어떻게? 끊고 싶어.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 다른 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라는 나가 있고,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돼. 라는 나, 두 나가 따로따로 있어. 그 두 다른 생각이, 두 다른 나가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왜? 두 나가 이게 일치하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나는 내 한 사람 속에 있지만 서로 어떻게 상반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왠지 이 갈등하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가 갈등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팍 가는데 여러분 혼자서 생각해 내기가 참 어려워요. 난 왜 이렇게 갈등이 되고 마음이 안 편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런 두 상반되는 다른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는 나가 그게 진실의 나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맞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두 나를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진실의 나가 아니라고 판단할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끊기는 건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그게 진실의 나. 그 사람의, 그 내 친구의 진실의 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데?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쪽이 나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왜 그 친구가 끊기는, 끊어야지. 처음에 담배 피우기 시작할 때 저한테는, 야, 나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얘기 이제 그만해라. 난 담배 끊을 수 없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피울 거야. 그것은 그 친구가 자기 생명을 무시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무시하는, 생명을 거부하는 나가 있고, 생명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생명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나가, 그 나가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참나. 그래서 참나. 자, 이제 참나가 뭔지 알겠죠? 참나.
그 다음에 나는 담배 못 끊는 사람이야. 난 담배 안 끊을 거야. 라는 나는 빨리 죽어도 좋다. 그거는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이다. 그런 나를 거짓 나라고 그래. 거짓 나, 여러분. 야, 참 나. 거짓 나. 그래서 이 거짓 나가 하는 말.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담배 맛이야. 그것은 그 친구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의 나야. 거짓 나는 사실의 나. 참 나는 뭐예요? 생명을 찾는 나. 그것이 누가 원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 친구를 담배 때문에 병들어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쪽을. 그래서 이 참나는 누가 형성시킨 나예요? 네? 이 참나,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뭐 체린 사람이요? 정신이 든 순간이야. 정신님이. 그게 성령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나,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겠다 하는 나는 정신님, 이는 성령이다. 그 다음에, 아, 나 담배 절대 안 끊어. 야, 담배 없이 무슨 맛으로 살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야, 담배 피우는 재미도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살아? 이런 거 다 사실이야.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생명을 거부하는 나, 말이야. 그 생명을 거부할 때, 그것이 바로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나. 그렇죠? 그래서 이 참나가 진실의 나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 구경 좀 시켜줘. 저는 솔직히 라스베가스 가면 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구경하러 가면 뭐 마시다가 오는 거게? 담배 연기 마시다가 오는 거예요. 도박장. 이 강당한 대여섯 개만 한 거. 오래 도박 마사. 다 담배 피우면서 막. 예? 그래서 막 담배 연기가 쫙 켜요. 저는 막 질색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걸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라는 것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여기에요. 예.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폭포라고 하는 말은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관광버스죠? 예,
이 승용차가 조그맣게 보여. 크, 나무 키가 굉장히 커요. 이 미국의 이 산, 서울트럭. 와, 요 정도 폭포만 해도 뭐예요? 이게 높이가 한 100m 예, 넘어요. 근데 이거를 쫙, 여러분,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간다 합시다. 멀미가 안 나요. 까마득해. 이 높이가 여러분 대략 1km 1000m. 우리가 비룡 폭포를 폭포라고 부른다는 게 참. 예. 여기 설악산에 토항성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룡 폭포에서 그 계단으로 쭉 이제 그 올라가면 계단이 좀 아주 가팔라요. 체력이 되신 분은 한번 가보세요. 거기 체력 안 될 때 그냥 가면 너무 과로가 돼요. 아주 막 하면서 올라가야 돼. 울산바위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전부 총 한 350m 돼요. 근데 물량이 아주 적어서 좀 장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죠. 그래서 이게 975m예요. 여기 이제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 도착한 거예요. 뭐 저는 여기가 막 정말 이 캘리포니아의 경치 중에서 최고 경치예요. 여기 바로 요세미테, 여기 요세미테 폭포고 요세미테 국립공원이에요. 이야, 우와, 힘 받아요, 안 받아요? 엔돌핀 막 나올까 안 나올까? 우와,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예? T세포 유전자도 막 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가능하면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 여기. 그래서 저 혼자서 쥐야!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위로. 근데 이 친구가 막 아무 소리가 없어. 조용해. 그래서 저도 막 이 친구가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놀래가지고 할 말이 뭐예요? 없는 줄 알고 제가 뒤로 휙 돌아서 진짜 좋지?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게? 정말 어이가 없는. 그걸 저보고 다 봤나? 제가 그냥 앞에서 아주 와, 이야, 와 이럴 수가 없어, 이야, 이제 그게 지겨워가지고 혼자서 담배 피. 그 다 봤네요. 그래서 제가 안 좋나? 그러니까.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자고? 야, 인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여기라 카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막 어이가 없는 모양이야. 그렇죠? 피우던 담배꽁초 막 뒤대 밟더니 야, 이 새끼야. 7시간이나 운전을 해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로 왔나? 이 폭포를 보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사실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 눈에는 이게 뭐밖에 안 보여?
바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여. 뭐가 안 보이는 거요?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때 아주 쇼크를 먹었어.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여의도의 꽃이, 벚꽃이 아무리 펴도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그게 뭐, 봄이 왔는가 봐 하고 막 또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움 이런 데에 대해서, 진선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성공해야 되고, 이 계약을 빨리 어떻게 성사를 시켜야 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볼 때, 여러분, 이게 큰 바위입니다. 바위는 성경에서 이 반석 큰 바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늘은 이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바위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내려온다? 그 진리의 생명수가 흘러내려온다. 그런 의미도 부여하면 이게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멋있다.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온 유전자가 다 켜지는데 이 친구는 이게 바로 무엇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진선미가 안 보여. 하나님 웃기지 마라. 라스베가스로 가서 뭐요? 도박이나 하자. 그거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여기를 데리고 오면 이 친구도 뭐라고 그럴 걸로 제가 상상을 했게. 야, 정말 라스베가스 안 가길 잘했다. 이런 걸 어떻게 못 보고 한국에 돌아가냐.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도박장은 도박장인데 라스베가스보다 더 큰 도박장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빨리 보고 그 도박장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도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도박에 사로잡히면 그 진선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나는 사실이 나요. 여러분, 요세미테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그 거짓말 아니죠? 그거는 누구든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뭐요?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뭐가 들어가야 진실이요? 진선미. 그 사랑이 들어가야 진실이요. 우리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뭐 그렇죠? 일하다가 늙어가면 병들어서 죽었고 죽고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만 가지고는 절대 생기가 없어요. 유전자 켜질 일이 없어. 그저 가끔 가다가 뭐예요?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붙었어. 제가 고3 졸업할 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붙었을 때 그때 부산서 뭐 다섯 명인가 밖에 안 붙었어. 그러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고 막 날아갈 것 같아 기분.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야 상구 너는 어느 대학 가냐? 세브란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세브란스 붙었나니. 아. 그때는 온 부산 시민이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서울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기고등학교는 한 40명이 붙었는데 우리는 꼴랑 4명, 5명. 약호가 뭐요? 그럼 기가 팍. 그 갑자기 불행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선은 행복했는데, 그 따위 행복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것은 거짓 행복이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누가 하나 보내줘서 읽고 참 공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70이 돼가지고, 넘어졌는데, 이제 이 고관절, 그런 병원을 한 3개월, 길어지면 6개월, 이렇게 이제 병원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병원 생활을 하면, 그래서 병원 생활이 너무 길어지면 병원은 비싸니까 어디로 옮겨요? 네,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다 72 이상, 응? 70, 75세, 80세 다 많은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건, 높은 벼슬을 했건, 대학 교수건, 그런 게 짝에도 소용없더래. 이제, 거기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게? 전화 많이 오는 사람. 전화 걸려오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대요.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렇죠. 왜?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내 돈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사람이 없어. 내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더 그랬대요. 이게 코로나 시대니까, 요양병원에, 여러분, 방문할 수가 없어요. 안 들보내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한 6개월을 그냥 아무 방문자도 없이 그냥 거기서 자기들끼리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행복해 보이고 부러운 사람은 전화 자주 걸려오는 사람,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붙여주는 사람. 그래서 맛있는 거 이제 붙여오면 택배가 와서 열어가지고 간호사님하고도 나눠 먹고, 한 방에 있는, 같은 동료들하고도 나눠 먹고. 근데 그거 안 오는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대.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밥 먹고 살아 있는 거. 그 사실만 생각할 때는 그거는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적어도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나의 안부를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물어오고 사랑을 나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인생의 진실을 사는 사람.
이제 사실을 졸업하고 진실을 사는. 그래서 진정한 참 나를 발견하는, 참 나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거짓 나는 세월한 수습합니다. 연세대학교니까. 와, 좋겠다. 저 잘났지요? 이것은 시간만 지나면 다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젊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남이 그래도 진심으로 내가 잘 있냐를 생각해주고 전화 한 통화로도 카톡에 문자 하나로도 보내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 아시겠죠? 그러면 나의 그 특히 노후도 우리가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젊을 때 살만 삶이 아니에요. 그 노후의 삶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나, 그 폼생폼사하는 나가 진짜 나라고 착각했던 차원을 벗어나서 참나. 그렇죠. 이렇게 거짓나에서 참나로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탈. 그래서 뉴 스타트는 해탈하자는 거예요. 거짓나를, 왜? 거짓나 속에서 내가 병들었어. 그렇죠? 거짓 나가 나를 병들게 한 거야. 네. 크, 이상구, 똑똑해. 야, 실력 있어. 그거 유지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 다시 태어난다. 한국말로 쉽게 하면 거듭난다.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견성이라 그랬습니다. 골견자. 나의 진짜 본성을 내가 보게 돼. 내가 어떤 내가 누구냐를 정말 보는 사람이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된 것은 결국 누가 형성시켜 놓은 나야? 그 조건적인 세상에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성되는데 누구에 맞춰서 내가 형성이 돼 있어? 그 주위 사람들의 눈에 맞추기 위한 나. 그래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의 뭐예요? 나의 본성이기도 해. 나의 본성, 그 본성은 본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나는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품기를 원했어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다 마음에 품고 살게 됐을 때 아, 이게 진짜 나야.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던 나의 모습이야,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조건적 나가 결국은 무조건적 나로 탁 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러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받고 뉴 스타트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냐 안 하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딱 초점을 맞춰서 상구야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렇죠. 80이 다 돼도 어떻게 싱싱하게 생각도 젊게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양양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서울로 가면 다 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10월에 단풍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날따라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저는 이제 집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 참 좋다. 그러면서 언뜻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참 서글픈 순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왜? 너무 좋다. 단풍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 나이 80이구나. 이제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볼 것도 이제 뭐예요? 1년이 남았을까? 2년이 남았을까? 참 인생은 덧없이 지나갔구나. 서글프지. 그런데 안 서글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서글프게? 예? 네? 이야, 이 지금 망가진 지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나라로 가면 뭐예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러니까 나이 든 것이 하나도 서글퍼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때는 미국 가는 거, 미국 영주권 따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서 수속을 다 해가지고 하면 요즘은 아마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 받는데 그때는 미국 땅에 딱 도착해 영주권 탁 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영주권은 이미 어떻게 해요? 발급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의 천국 영주권, 천국 시민권은 이미 발급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발급해 놨습니다. 왜? 여러분 실력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미 죄값을 지불을 뭐요?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 천국 영주권도 발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미 발급한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그 발급되어 있는 영주권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왜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 없대. 네. 그거예요.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은 영주권 주고 안 착하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진짜 살맛이 나요. 그렇죠? 아니. 교회 문턱도 안 넘어가 본 나 같은 놈. 어? 이때까지 돈밖에 몰랐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미, 어떻게? 영주권이 발급되어 있다고. 와, 그때 감사한 거야. 그러면 그 감사,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거기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내일 주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할 때 조건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병만 낫게 해 주신다면 제 있는 돈 얼마를 기부해야 할 거고 또는 기부할 테니까 병 낫게 해 주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요? 와이로쟁이를 만든다고. 와이로 먹고 돈부터 받고 병나. 하나님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으로 여러분하고 딜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다. 사실 이거 한마디에 우리 남은 자식이 팍 번쩍한 거예요. 번쩍. 주셨다. 주셨다. 예. 여기 보시면. 그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도대체 웃기는 소리야. 믿을 수가 없는 뻥이야. 너무나 황당 뭐요. 무게하기 때문에 여러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못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솔직히. 조건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을 받으면 와, 그게 믿어져. 저도 연세대학교 댕길 때 웃기고 있네 이래도. 아니 자기가 왜 내가 죽어달란 말도 안 했는데 왜 쓸데없이 내 대신 죽어줘? 웃기고 있네. 무슨 말이라고 해?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하죠. 지금 교회 댕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요. 이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는 사람은 교인 100명이 있으면 5명도 안 됩니다. 예. 네. 나머지 95명은 믿는다 하지만 뭐요? 그렇대.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딱 그것을 받아들이면 와, 정말 단풍 좋네. 하늘 날아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니까 내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하여 하등의 뭐예요? 두려움이거나 그걸 원치 않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 네. 옛날에는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이야, 또. 그래서 생일처럼 지겨운 날이 없어. 또 내가 늙었구나. 1년을 더 늙었구나.
내 죽을 날에 1년이 더 뭐예요?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암 걸렸다고 할 때요, 제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게? 그때는 암이 왜 걸리는지 이런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배운 일이 없어요. 뭐 T세포, 그때는 T세포가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암 걸리고 안 걸리고는 뭐예요? 완전히 운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암 걸려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운이 나빴다.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왜? 어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암 걸릴 죽음은 내가 걸릴 재수 없이 암 걸릴 확률이 어떻게 낮아지니까 좋지. 내가 걸리니까 저 사람이 뭐요? 재수 없어서 걸려서 가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또 넣어주고 아이고 그래. 그런데 요즘은 누가 암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게 그렇게 좋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자,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야.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예정이다. 아니야.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어떻게 값을 치렀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되었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소유하는 소유주다. 너희들은 내 거다 이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영생을 줬으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어떻게 점점 무조건적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점점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탁 남은 자세한테 보여줬을 때, 제가 남은 자세한테 뭐라고 하냐, 얻었겁니까? 그래서 제가 얻었고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저도 이 성경절을 여러 번 봤지만은 맨날 볼 때마다 분명히 얻었고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뭘로 보였다고?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두 달 이상은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죽음이 두 달 안에 와 있는데 지금 자기 운명이 죽고 난 뒤에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을 뭐요?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얻었고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얻었고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줄 수도 있다. 그 지분이
우와! 그 순간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같은 성경절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 순간에 남은 자씨가 느꼈던 뭐요? 그 강력한 감동은 여러분 지금 잘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문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남은 자씨가 잘나서 그럴까? 아니에요. 남은 자씨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뭐요? 절박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육종이 온 몸에 다 퍼졌어. 이거는 절대적으로 죽는 거야. 어떤 의사도 살 수 있다고 말한 의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육종 앞에서는 담낭암 갖고 폼 잡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래서 야 하면서 번쩍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다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팍팍 켜지면서 그때부터 뇌에 퍼져가지고 두통도 심하고 어지럽고 그게 살살 없어지면서 간에 그냥 다 다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자꾸 구역질 나고 이런 밥도 조금씩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예 아 기운도 조금씩 조금씩 나고 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몇 번 재발했다고? 이야. 제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새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발이, 제발은 두 번째를 제발이라고. 우리는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제발 그런데, 앞으로 뉴스타 식으로 세 번째 제발은 삼발. 네 번째 제발은 뭐요? 사발. 우리 남은 자신은 사발 챔피언이에요. 뉴스타트에서 탁 놔버리기도 했지만 사발을 극복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령 쪽에서 볼 때는 이 분명히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예. 그래서 이제 전화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래요. 왜 남은 자식한테 전화를 자꾸 하냐? 응? 남은 자식 대답은 뭐라고 할 텐데? 뉴스타트 하고 박사님 말씀 속에 그 생기, 막 남은 자식 생명파라고 그러죠. 우리 책에 이제 생명파라고. 그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책을 보거나 박사님 강의만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은 자 전화하면 그 얘기밖에 안 해. 그런데요, 제가 가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사람들이 저렇게 놀랍게 나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저한테는 전화 안 해요. 근데, 나은 사람에게 전화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화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다 깨달았어요. 남은 자님, 혹시 뉴스타트 말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 비밀을 저한테 좀 가르쳐 줘. 그거 하려고 전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다 해도 아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남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해봐야 뭐예요? 강의 들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꼭 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지금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아마 그것도 재발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전화하는 거를 좀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누가 사다 준 100년근 산삼을 먹었다면, 결국은 뉴 스타트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역시 산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난 그 싫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는 그거 안 먹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밖에는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걸로 투병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